야, 우리 오늘 틱톡 한번 찍어볼까? 아니, 틱톡 그거 초딩만 해준네. 우리도 초딩이잖아. 아, 그러니까 하자는 소리야. 뭐야. 야, 우리 뭐 찍을까? 나 프라이데이 나이트 펌킨 싹 부수니까 그거 하는 거 찍을까? 좋아. 우리 애책임을 하는 것도 찍자. 아, 짱이다. 야, 우리 그럼 먹방도 도전하자. 신기한 물먹방 이런 거 어때? 그럼 신기한 젤리 먹방도. 좋아. 그럼 보라색 음식 먹방도. 그렇다면 센지 먹방도. 와, 센지! 야, 이러다 우리 틱톡 스타 되는 거 아니냐? 틱톡 스타 되면은 게임 BJ 해야지. 너는 뭐할 거야? 난 유튜브 할 거야. 이름도 정했놨어. 우당탕탕 잼민TV. 간지났지? 짱 간지난다. 일단 우리 빨리 틱톡부터 찍자. 벌써부터 떨린당. 우리 푸나폰부터 찍는 거지? 응, 일단 우리 집 가서 빨리 찍자. 틱톡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잼민이더라. 저기 누구세요? 할아버지? 틱톡스타? 헐! 진짜요? 몰아쳐야 나와요? 저 쳐볼래요! 이래! 예? 뭐라고요? 미래 틱톡스타라고? 뭐야? 그럼 틱톡스타 아닌 거잖아요. 뭐? 미래 틱톡거를 무시? 어차피 틱톡스타는 곧 있으면 쉽게 된다고 이 자식들아! 지금도 틱톡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팔로워 몇 명인데요? 13명! 저기 어디 가서 틱톡거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야! 니들 나보다 팔로워 많고 떠들어라! 보나마나 5명도 안 되겠지? 웃겨 정말! 고양이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저 65명인데요. 어쩌라고? 에? 아이, 할아버지보다 많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에? 아니, 아까 자기보다 팔로워 많아야 말할 수 있다 해서 더 많다고 말한 건데요. 뭐? 야, 너 어른 공경이라고 들어봤니? 야, 답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빨리 가자. 우리 그냥 무시하고 빨리 틱톡이나 찍으러 가자.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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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쫄티하냐? 이 정도는 내가 어른의 말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 쫄티하는 놈들아! 쫄쫄쫄! 뭐야, 저기서 뭐라는 거야? 몰라, 진짜 끝까지 왜 저래? 레알 무슨 팔로워 13짜리가 틱톡거 거리냐? 우리 집 떼걸루 같은 양념펀치 당해봐야 정신 차릴 듯. 아, 맞다! 야, 나 오늘 가족끼리 저녁 회식 가기로 했었다. 틱톡은 내일 찍을까? 에, 뭐야. 그 대신 내일 꼭 찍어야 한대. 아, 그럼 되지. 내일 봐. 야, 니네 집 짱 좋다. 그럼 우리 이제 빨리 틱톡 찍자. 응, 그렇자. 일단 틱톡 들어가봐. 야, 이 영상이 진짜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댓글 달자. 어? 야, 이 댓글 뭐야? 내 영상에 잼민 참교육 영상 올림? 이라는데 뭐야? 그냥 어그로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 부서 어제 그 할아버지 아니냐? 에? 야, 그게 말이 되냐? 들어가보자. 안녕, 지존 할배다. 일단 시작 전에 팔로워부터 해라. 내가 어제 재민이 틱톡거 2명 참교육했다. 갑자기 나한테 지들 틱톡 찍을 거라고 꺼지라고 하길래 내가 다른 데 가서 찍으라고 부탁 좀 했음. 근데 틱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 실제 경찰 있거든. 그 경찰 친구 불러다 참교육했다. 이건 얘들 생긴 거. 니들 악플 달지 말아라. 나 해킹 잘해서 니들 집 주소 알아낼 수 있어. 야, 저 사진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사진을 언제 찍은 거야, 도대체? 그것보다 우리가 언제 틱톡 찍을 거라고 꺼지라고 했어? 몰라. 야, 댓글 보니까 우리 악플 달렸는데. 아, 짜증나! 야, 우리 오해라고 댓글 달자. 저기요, 왜 도착해요? 그리고 지어내지 마요. 야, 이제 달았으니까 됐겠지? 아, 뭐야? 야, 우리 댓글 삭제당했어. 아, 진짜. 야, 우리 푸나폰 말고 이거 해명 영상 올리자. 에, 그러자. 안녕하세요. 지존 할배님의 영상에 나오는 두 학생인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저희는 틱톡 찍으라고 비키라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정도 찍어서 올리면 됐겠지. 댓글만 보자. 댓글 보니까 오해 풀렸다. 꼴 좋다, 진상아. 댓글들 좀 볼까? 에? 이 자식들이 안 되겠어. 니들 감히 나에게 악플을 달아? 니들 다 죽었어. 내가 영상 찍는다. 니들 나 해커라고 했지? 나 키보드 치는 소리 개빠른 거 들리지? 니들 전부 해킹해서 고소 준비 중이다. 수고해라. 이 정도면 잼민이들이 쫄겠지. 댓글 좀 보자. 역시 다들 쫄았구먼. 야, 이거 봤어? 우리 고소한다는데 어떡해? 에? 야, 그게 뭔 소리? 아? 이거 뭐야? 어? 뭐가? 야, 여기 컴퓨터 멀티탭처럼 꺼져 있는 거 안 보이냐? 어? 뭐야? 그렇네? 야! 이거 영상 올리자, 우리!
니들 나 해커라고 했지? 나 키보드 치는 소리 개빠른 거 들리지? 이씨, 나도 이건 몰랐네. 이게 왜 꺼져 있었어? 이거 꺼놓는다고 전기값 나가지도 않는다니까 할멈. 에이,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키운 계정인데? 야, 너 지저나임의 계정 삭제한 거 봤어? 뭐야, 도망갔나? 역시 참결근 이 왕잼민이지. 이 인기를 보라 나도 우당탕탕 잼민TV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주위에는 관종이 있나요? 저희 반에 엄청나게 막장인 애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죠. 잼민TV의 왕잼민입니다. 뭐라고요? 저 보고 싶었다고요? 난 안 보고 싶었는데 크크로삐뽕. 아, 저 원래 여자친구 3명이라. 야, 카메라맨, 나 똑바로 찍어. 영광의 순간을 내 폰으로도 남겨야지. 자, 우리의 구독자님들이 추천해준 오늘의 미션, 급식실 국통 몰래 엎어버리기. 자, 바로 시작 들어갑니다. 지금 화장실 간다고 나왔쥬? 천재기 자체쥬? 지금 보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급식실 아줌마 따지거리 하고 있죠? 바로 지금! 이제 도망가! 야! 니들 뭐야? 거기서! 급식실 아줌마 아무것도 못했죠? 여러분 보셨죠? 한다면 하는 남자 왕잼민!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렛츠기지! 야야, 요번 영상 대박 터진 거 니 봤냐? 뭐야, 야, 급식통 사건 니가 한 거였냐? 아! 니가 어쩔 건데? 에? 니 엉아한테 혼나볼래? 야, 니 선장님한테 말할 거야. 네? 니 우리 30명 구독자한테 혼나볼래? 니 그러면 니네 가족 사진 내 유튜브에 올릴 거임. 아, 알았어, 그럼 안 할게. 너도 나의 30 구독자 앞에선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만. 아, 요번에는 무슨 컨텐츠 하지? 야, 추천해봐. 아, 싫어, 그런 거에 엮이기 싫거든. 그리고 어차피 니 댓글로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거 하는 거라며. 아, 댓글 달리지도 않아서 추천받은 척하고 주작치는 거거든. 어? 뭐야? 댓글 달렸다. 와! 확인해야지. 이런 거 할 시간에 공부나 해라, 잼민아. 에? 에? 이 자식이! 너 두고 봐! 야! 현피떡! 님 나 개쓴 거야? 크크르 빅뽕 무슨 바보가로 쳐맞아볼래? 네 얼굴에 똥을 싸지르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어디서 깝치고 있죠? 봤냐? 이게 바로 썰그초 사왕 클로로로스다. 유튜버 할 거면 이 정도의 힘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어,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미친! 에? 이게 뭐지? 하! 날 저격했지만 어림도 없지. 오히려 이슈 타서 성장해버리지. 이제 미션 신청 댓글 엄청 쌓였겠네. 좀 봐봐야지. 오, 이게 배드시구만. 10만 된 기념으로 이걸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히히. 일단 커뮤니티에다가 글 써야지. 님들, 나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방송 킬 거임. 그때 10만 기념 컨텐츠 발표한다. 썰기초 앞에서 킬 거니까 팬이면 오던가. 요시, 아주 완벽해. 이제 100만 유튜버가 코앞이 땅. 우리 반 단톡에다가도 알려야지. 야, 찐따들! 다음 주 화요일 6시에 방송 키니까 이 몸의 멋진 모습을 지켜보도록.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10만 기념 콘텐츠 야물딱지게 발표한다고 했죠? 바로 발표 들어갑니다. 그건 바로 엄마에게! 어, 잠만. 그러고 보니까 내 팬 아무도 안 왔나? 아, 니들 쫄보냐? 어? 뭐야? 왔네? 야! 얼굴에다가 사인해줄까? 어? 야! 뭐해? 나 방송 중인 거 안 보여! 시끄러! 마! 참교육 TV에서 나왔다! 지금부터 참교육 콘텐츠 시작한다! 뭐야 저 정신나간 놈은? 나 미션 해야 되니까 내놔! 시끄럽다 잼민이! 나도 미션 해야 돼! 봐라! 요즘 우당탕탕 잼민TV 나대던데 얼굴에다 갈겨주시죠 형님. 뭐? 뭘 갈겨? 네 얼굴에 똥을! 에? 이게 뭔 소리야! 이봐 카메라맨, 지금 할 거니까 제대로 찍으라고! 저 자꾸 뭐 뭘 한다는
거야? 네 얼굴에 똥을 싸지를 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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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꼭 따라와. 헐, 야 왕자 밀었다. 야, 쟤 저번 방송 봤냐? 대박이더라. 어, 어려워, 진짜 완. 야, 방송 잘 봤다. 야, 오늘 급식 뭐냐? 이 얼굴에서 똥 냄새 나니까 쳐다보지 마. 이기기. 유튜브 접습니다. 야, 그 짜장면 맛없다고 음식점 사장 죽인 김범재 요번에 출소한대. 그니까 뉴스에도 나고 난리도 아니던데. 유튜버들이 저격해서 출소인데 참교육했다니까 들었냐? 그 자식 그거 뉴스 나와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발뺌하는 게 더 어이없지. 이거 봐봐. 이제 곧 출소하시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내 잘못 아니야. 난 그저 짜장면을 좋아하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라고 이 자식들아. 시민 같은 소리하는 임포스터 자식이. 쟨 한결같이 잘못없는 척하냐 왜? 그니까 진짜 한심하다. 근데 유튜버들이 찾아간다는 거 진짜야? 응. 몇몇 유튜버들이 출소하면 바로 참교육하겠다고 올렸던데. 어 그러게. 쳐보니까 영상 진짜 많네. 야 근데 조회수 진짜 잘 나온다. 에 나도 유튜브 다시 시작할까? 우당탕탕 잼민TV? 너 급식실 국동 엎어버리기 챌린지에서 나락가 접었잖아. 급식실 아줌마 따지거리 하고 있죠. 바로 지금 이제 도망가. 하지만 우린 법에 걸리지 않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김범대 참교육한다 하면은 민심이 회복되지 않을까. 근데 너 채널 삭제한 거 아니야? 에 그냥 영상 비공개로 돌렸었어. 나 이제 5개월 지나서 6개월 되면 수익 창출 막힌단 말이야. 이제 슬슬 복귀해야 한다구. 약속이 6개월이 다가왔구만. 어디 한번 잘해봐라. 이 왕재민의 화려한 복귀인 것인가? 집 가서 영상 한번 찍어봐야겠다. 일단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게 올렸나 봐야지. 안녕하십니까, 저격수TV의 저격수입니다. 요번에 김범재 출소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 악질에 10년만 살고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 제가 출소 날 찾아가서 아주 그냥 김범재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김범재, 넌 이제 두 발 뻗고 못 잘 줄 알아라. 어머 왕재민, 너 그거 보지마. 애들이 볼만한 영상이 아닌 것 같다. 엄마 얼굴도 애들이 볼만한 얼굴은 아닌걸. 야 시끄럽고 그런 거 보지 말고 빨리 방 들어가서 공부나 해.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방 들어가서 공부할게요. 넌 개뿔 영상이나 후딱 찍어야겠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왕진민입니다. 나락갔다 돌아 우당탕탕 재미티비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좌충우돌 컨텐츠를 해볼지 기대가 되시죠? 그건 바로 이번에 출소하는 김범재, 법에 걸리지 않는 세계관 최강자인 촉법소년인 제가 참교육하겠습니다. 한국 촉법소년의 매운맛을 보여드리겠다 이겁니다. 자 출소 이틀 남았죠? 오늘 태권도 끊었습니다. 이틀 동안 태권도 수련에 집중해서 검은띠 따고 사범님 제끼고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쓰고. 나락이 달리지 않겠네. 와 근데 유튜버들 진짜 출소날 참교육한다고 영상 많이들 올렸네. 여기서 몇 명이나 올렸네. 다들 조회수 뽑으려고 이러는 듯. 드디어 내일 이 몸이 허락했다구만. 아 난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 화려하게 꽃단장이 되었지.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차연을 앵게 해주세요. 어머 손님 옷이 다 차에 치이셨나요? 머리가 어떻게 되신 것 같은데. 여기 옆에 병원 잘하는데. 시끄러워요. 멀쩡하거든요. 에이, 그럼 이렇게 해줘요. 어머 이렇게요? 완전 만족 만족 대박. 이거 나한테 파나겠는걸? 완전 나랑 사귀고 싶다. 그럼 못살 탈출인데. 이제 영상이나 찍어야겠다. 안녕하세요 김범재 청교육하러 간다고 콧등장한 왕재민이라요. 자 드디어 내일이죠. 근데 지금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보단 둘, 둘보단 셋, 셋보단 넷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국의 촉법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참교육합시다. 우리 촉촉이들 우이자꾸 내일 오후 2시 썰가공원에서 모여서 같이 갑시다. 좋아 좋아 반응 좋고 기대가 되는구만. 이 왕전민의 떡상의 날이 찾아왔다. 뉴스에 재민 유튜버 세상을 구하다, 김범죄 혼내준 정의에서도 왕전민, 이런 거 달리는 거 아니야. 기다려라 김범죄. 다른 유튜버들은 뭐 안 올렸나 봐야겠네. 어?
이 사람 방금 올렸다. 저격수TV 저격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내일입니다. 저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저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아니 도대체 그 자식은 무슨 낯짝으로 뻔뻔하게 출소를 하냐 이 말입니다. 네. 내일 바로 참교육 실시간 방송 키겠습니다. 기다려라 김범채. 우와 조회수 하루 만에 80만네. 이 사람 조회수 엄청 잘 나왔네. 나도 뭐 10만회 정도 뽑았으니까. 그나저나 이 사람 어떻게 참교육하려나 기대된다. 많이 세 보이는데. 이제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잡을까. 쟤는 뭐야? 니들은 여기 못 지나가야 돼! 야! 김범지! 당장 내려! 어! 쟤는 뭐야? 사진 찍어! 사진 찍어! 비키세요! 김범지가 뭘 잘했다고 경찰들이 운전까지 했죠? 경찰차가 택시야! 그래! 학생이 말 잘하네! 저 몹쓸 놈이 뭘 잘했다고 운전을 해줘! 시끄럽고! 너희들 비키라고! 무슨 법 때문에 저 김범죄를 보호해주냐고! 지발로 걸어가라 그래! 출소하면 전부 다 범죄자들 이렇게 경찰차에 태워서 짓뿌려주냐! 아! 맞는 말하네 저 어린애가! 어차피 다 왔잖아! 여기서 그냥 내리지! 예, 도착했으니까 내리시면 됩니다. 어! 김범죄다! 김범죄 내린다! 출소하신 심정이 어떠십니까? 억울합니다! 전 그냥 짜장면만 먹었을 뿐이지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10년 전부터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미 밝혀진 증거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들은 경찰에게 조작되었습니다! 난 잘못이 없다고 몇 번을... 아! 거짓말 치지 마! 피해자들이 들으면 복장 터지겠다! 그래 이 녀석아! 네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 손자 밖에 내보내기가 걱정이야! 이것들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떠들어! 이들이 내 억울함을 알아! 아! 범죄자의 비겁한 변명 따위 듣기 싫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나이 머저리야! 야! 뭐! 내가 쩔거겠냐? 내가 서러워서 살겠다! 짐이나 들어가야지! 학생 잘했어!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학생의 발언이 시원했는데 이렇게 출소는 용기를 내서 한마디 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대불 유튜브 떡상을 위해서야지. 아까 김범죄가 억울하다고 할 때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피해자는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건 피해자에 대한 농약이라고요! 저는 이 말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불 유튜브 떡상을 위해서야지. 왕잼민 왔다! 야 왕잼민! 너 뉴스 나오고 난리도 아니던데? 인터넷 기사도 나왔어! 이거 봤어? 와 대박! 너 벼락스타 됐는데? 내가 잘생겨서 사람들이 더 환호하는 것도 있어! 유튜브 구독자 40만 명까지 찍었대! 야 근데 개웃긴 게 저격수TV 안 하고 빤스런 신것뿐? 그니까 완전 반전 아니냐? 참교육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레알 허세 대망인 거지! 그 사람 유튜브 댓글에서 욕하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 와중 아무런 해명도 없이 잠수 탄 게 웃음벨이죠? 나 오늘 촉법 3대장 라이브 하니까 꼭 봐라! 야! 촉촉이들 모였노? 어찌? 김범죄 참교육에서 모였던 촉촉이들 게스트로 불러서 라방인 거 알지? 이제 화면 킨다! 어이어이 촉법 3대장 등장이라크. 참교육한다고 하고 빤스런한 저격수TV 잠수타는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격수님! 존경했는데 실망이 큽니다! 잠수 끊었다고 빨리 해명하십시오! 안 그럼 우리 40만 촉촉이들은 분노의 날갈결을 날릴 겁니다! 왜 안 왔냐고 난리군. 나도 당연히 참교육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정의 구현하러 가야겠군. 아빠! 가지마! 어? 아들?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아니 뭐! 하... 그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야, 저격수! 나와! 뭐야? 누구세요? 아! 뭐야, 니들! 조회수 빼고 긴 범죄 무서워서 런하는 악질 유튜버 저격수 TV! 널 참여하러 왔다! 야, 카메라맨! 이제 녹화 끝도 될 듯! 너 이게 어른한테 뭐하는 짓이야! 에, 시끄럽게! 야, 녹화 껐지? 이번에도 조회수 달달하게 뽑히겠네! 김 범죄가 한 번 더 범죄 저지르면 좋겠다! 또 참교육해서 조회수 뺄 수 있는데! 야, 니 그딴 걸 말이라고 하냐? 그럼 피해자가 생기잖아! 내가 피해봤냐? 나 이미 다치든 죽든 알바요! 나만 멀쩡하면 되지! 너 방송가 모습이 다르구나! 기다려라! 니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니 진실이 곧 밝혀질 거다! 꼴이 말이 아니군. 이제 기자들한테 연락도 돌렸고 조만간 곧 모든 일이 끝날 거다. 김범재. 어, 덕분이다. 그나저나 넌 10년 전이라 생긴 게 그대로구나. 아저씨 때문에 용기를 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저도 10년 전에 그 일에 대한 드라마를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아저씨, 짜장면 껍데기 새끼 포장해 주세요. 어, 아빠 신부름 왔어. 아이고, 여기가 배달이 안 되니까 왕자님이 포장하러 오셨구만. 저희 집 단골이에요. 어서오세요. 야, 돈은 못 기다려. 돈 빨리 갚아. 이게 몇 달째야. 우리 아내랑 큰 날판이야, 니 때문에. 미안한데, 한 달만. 한 달만 더 기다려줘. 이게 반년은 밀려놓고 뭐. 한 달. 한 달. 한 달. 야. 우와. 자, 야, 일어나봐. 경찰 불러야죠. 뭔 경찰을 불러! 내가 경찰이야! 조용히 해! 다들 가만히 있어! 예, 꼬마야. 아저씨는 정의의 사도인 경찰이야. 아저씨가 잡혀가면 나쁜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일은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알았지? 만약에 말하면 너네 부모님이 대신 잡혀가는 거다. 어? 네, 알겠습니다. 당신 애한테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시끄러! 당신을 살인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리 와! 뭐야! 이건 나!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미쳤어 당신! 이 상황인 것도 모르고 오해해서 미안하군. 증인도 있겠다. 이제 곧 재판이니까 무죄를 받아보자고. 어? 억울한 시민이었더니 어떡하지? 김범대 청교육 관련 영상만 7개를 올렸는데 댓글창 난리 났네. 어떡하지? 사과만 올려야 되는데 왜 김범대 무죄 나오고 난리야. 저격수 그 자식이 김범대 도와줄 줄이야. 저격수 지금 영상 올렸네. 왜? 우당탕탕 재미TV의 실체? 이것도 뭐야? 안녕하십니까. 김범죄 무죄를 밝혀낸 저격수TV입니다. 제가 김범죄 창교가 안 나온 이유는 뉴스와 각종 기사를 통해서 밝혀졌죠. 오늘 엄청난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의 본성을 숨기고 정의의 사도인 척한 우당탕탕 재민TV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이건 저희 제 차가 CCTV와 제 핸드폰 녹음을 합친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조회수 달달하게 뽑히겠네. 김범죄가 한 번 더 범죄 저지르면 좋겠다. 또 참교육해서 조회수 뺄 수 있는데. 야, 니 그딴 걸 말이라고 하냐? 그럼 피해자가 생기잖아. 내가 피해봤냐? 나 이미 다치든 죽든 알바요. 나만 멀쩡하면 되지. 이게 뭐야? 언제 찍히고 녹음된 거야? 뭐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유튜브에서 매일 왔네. 친구라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야. 에? 뭔 소리야? 너 지금 신상 다 퍼진 거 알아? 인터넷에 너 집 주소 다 퍼졌어. 뭐라고? 야, 끝났다. 여기 우리 집 맞는데.